마부아이, 안녕하세요. 세부 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새로운 아떼인 비나의 집에 한번 방문을 해볼까 해요. 비나가 이제 자기가 13명의 사람들의 몫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고, 아이가 지금 분유값이 없어서 그 탈지 분유를 4등분해서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직접 가봐서 눈으로 좀 보고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한번 저희가 가서 직접 가서 보려고 좀 합니다. 가는 길에 이제 아기는 그래도 분유를 먹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기 분유는 좀 저희가 사가려고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선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응원의 댓글을 다 남겨주셨거든요. 아, 너무 안 됐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시골에는 일이 없나 보다. 그래서 정말 이 시골에는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나도 솔직히 이제 젠젠이 4월 15일, 14일 날 간다고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찾고 있는데 그게 한달 전부터 저희가 찾았거든요. 새로운 친구를. 근데 그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나가. 그쵸, 한달 정도 기다렸죠. 네네, 이제 저희한테 이력서를 내고 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려고 온 건데, 간절했다고 봐요, 저는. 네. 다른 친구들도 되게 많이 저희 집에 이력서를 냈거든요. 아, 그쵸. 네. 근데 유독 이 비나처럼 비나만 되게 간절해 보이고 절실해 보여요. 왜냐면, 전화하고, 예, 맞아.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자기 꼭 이래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게막 귀찮게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너무 일자리가 필요한데, 나 정말 잘할 수 있다. 나 괜찮다. 나 한국 사람들이랑도 일을 해봐서 그들의 문화도 이해한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문자로 이제 어필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안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력서 내면 끝!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실한 친구를 한번 보고 저희랑 같이 일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랑 지금 한 3주 정도 일을 한 건데,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도 아직은 3주밖에 안 봤으니까, 저들을 잘 모르고, 저 친구도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가는 길에 저희가 그 분유를 사서 가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되게 빼빼 말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못 먹어서. 가는 길에 분유를 사서 가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2 weeks more than sir. 2 weeks? Yeah. 일단 그럼 이거를 사주고 일단 사자. 이거 usually? Yes, sir. Thank you. 나라하, 앙완키. 분유는 일단 요거 한 박스만 샀어요. 이 분유를 샀어? 이거 샀고, 왜냐면 일단 먹여보고 그래. 우리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일단 급한 대로 해서 먹이면 한 2주에서 3주 먹을 수 있다고 2, 3주 정도 먹었어. 그치, 저 정도 킬로그램이면 2, 3주 먹을 수 있어. 네, 그래서 일단 요거 먹이고 하자. 띵띵 경찰서 간 거? 경찰서에 갔어? 어. 언제? 언제? 군맨이 얘기해줬어, 방금. 군맨 잔대. 코코넛. 이거 몰래 먹다가. 코코넛 몰래 먹다가? 코코넛, 남의 집 코코넛을 따다가 걸려서 잡혔대. 근데 How many kilos? How many kilos 사야 되지? A share family. Whole family?
Because just first time BG. Yes, 10 kilo. 10 kilo. And then other 5 kilo. Oh. 5 kilo. 5 kilo for them. Then 5 kilo for. 아. 샀어? 혼지 말고 밥으로 사야 돼. 이게 그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 그렇죠? This is what they eat there, so remember. 이게 from corn 아니야? This is the circle of the corn. 이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건 원래 내가 먹어야 돼. 자가기. 아 역대급이었어요, 뭐.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왔던 길 중에 가장 험하고 가장 위험하고 지금 집이 요 뒤편에 있는 저기래요, 뭐. 아, 네. 여기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는데 우선 한번 가보자. 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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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게. 네, 하우스 맘. 아, 야. 코리안 culture, when we visit other house, we prepare some. 괜찮아. 아, 샤 팔로우 크라잉 하잖아, 어때? 조아는 왜 울어? 시어크라이즈. 아 이거 분유를 일단 여기서. 아때 하와이 슈거 딥샤. 까사부? Yes sir. Thank you for sharing anything sir, but no spicy. First time sir. 아 sister in law will come. You should go out. May 10? Yes, sir. You have plan to move outside? Yes, sir. Why you want to go? Because my sister-in-law coming in on May 10. Yes. Then she want to go. She want to go outside. Yes. And I want to rent the house. 이 비나가 마닐라 사람이에요. 마닐라 사람. 그러니까 세부 사람이 아니라 마닐라에서 태어나고 마닐라에서 자란 마닐라 사람인데 지금 남편이 세부 사람인데 세부 사람을 만나서 세부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쌍둥이 두 딸도 전 남편에서 난 딸인가 봐요. 쌍둥이인 거. 그 쌍둥이를 그 이 친구의 엄마가 지금 케어를 해주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지금 남편하고 이 사이에서 난 아들을 케어하고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온사이 빵하란 샤. 사연 헤즈기엘. 와? Very hard. 어때? 사연 헤즈기엘. I'm Bible mom. Bible? 아. 그러면 닉네임 있을 거냐? 기엘. 기엘. 그러면은 이거 없고 아웃해도 no problem with family? Yes. 아 다행이다 그거는. 삐걸이라며. No, mom. Don't have me. 아니, 그 왜 말을 안 했어? Tomorrow. Bye. Bye. 아쿠 빨리 해줄게, 메디슨. Yes, sir. 아쿠, respect you. 그럼 이거는 more respect me. Each other help. Thank you, sir. Anyway, power sugar from now. Yes, sir. 우리 낯설어서 우유 안 먹을 수도 있겠다. 우리 맞아? 잠깐 잠깐 있고 feeding meal yes, and then come wait outside. Okay, sir. Also my things. 근데 이거 바로 이렇게 짐 싸서 나와도 돼? 가로? It's okay? It's okay now without permission of your mother-in-law. 그러게? 어. Yes, sir. 아. Let's go. 아, let's go. Husband left here, so husband would tell. 아쿠 worry, they misunderstand. 아쿠 샤. You don't have problem with your mother-in-law. Even go out, no problem, right? Yes. Okay.
몰라? 바이. 바이바이. 아니 아까 그 집에서 이제 신우이가 나가라고 하는데 되게 울먹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집에서는 못 물어보겠어가지고 물어보려고. May sister in law in Manila. Galit sa akin din, galit din siya sa mga kapatid niya. So hindi ko alam kung bakit siya nagagalit, kung bakit siya nagagalit sa akin. It's okay. Hindi ko alam kung ano yung pinakagalit niya sa akin. She also don't know, Mom. What is the main reason why she don't like? And also, she sister-in-law in Manila don't like her siblings also. 지난해 집에 다녀왔고요. 비나가 좀 사연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구독자분들께서도 비나 이제 아들이 분유를 못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우선 분유를 한 3주치 정도는 분유를 사서 갔고요. 그리고 조금의 쌀도 같이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나도 그렇고 저희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